여러분, 저는 현재 한국외대 국제학부에 재학 중인 20학번, 올해로 2학년이 된 이승구라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사이버 강의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숙사에 살면서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로 학원에서 군부 영어 강사도 맡고 있습니다. 국제학부라고 하면 사실 국제기구 취업, 해외 진출 혹은 외교관이 되는 것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요. 저 역시 한때는 외교관 지망생으로서 국제학부에 지원하여 합격한 케이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떠한 계기로 국제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뉴질랜드에 한 1년 정도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그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외국인이나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항상 즐거웠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어라는 과목이 저한테 큰 장점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길고 긴 여정의 끝을 장식할 외대 국제학부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입학했던 2020년 당시 정시 평균 등급으로는 전체 3위로 LD와 LT를 제외한 일반 학과들 중에서는 1등을 차지할 만큼 입결이 높은 학과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어 본인의 영어 실력을 심화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기초적인 경제학 및 제2외국어로 중국어까지 배울 수 있어 글로벌한 인재의 산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외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이중전공까지 더한다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배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국제학부에 입학하게 되면 생길 장점과 단점도 존재하겠죠. 장점이라고 하면 전공을 구별받지 않고 폭넓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심화 전공을 결정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방향에 맞추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 또한 명확한데요. 폭넓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만큼 선택의 갈래가 많아져서 자칫 명확한 진로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조금의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공 과목의 경우 모두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바입니다. 대학 생활에 꽂힌 학과 동아리나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제학부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입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보통 외국 국제학부 같은 특목고의 경우는 수시, 즉 학생부 종합과 교과의 진학 비율이 높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절 대신 성적을 챙기기보다는 모의 유엔이나 포럼 같은 학술적인 행사나 외교 캠프, 통역 봉사단 같은 취미 활동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1년간의 재수 생활을 끝으로 정시 전형으로 국제학부에 지원해 최초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소통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학원 강사로 지내고 있으며,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저 역시 선생님이나 외교관 5급, 7급 혹은 외국 기업에까지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아직은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서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유익한 영상이 많이 있는 공맵TV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